Ayo. Yeah, yeah, yeah. Hey. 안 돼. 대본대로 한 다음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사랑해요. Happy birthday to you. Yeah!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프로. 우와. 와. 되게 당황스럽다. 도영 탄신일. 괜찮아, 우리 다 당황했어. 감사합니다. 네. 아, 나 솔직히 아까 그 인트로 나갈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오. 계속 프롬프트대로 하겠다고 이름만 한 거구나. 네. 반전을 주려고 했구나. 좋아, 일단 좋아. 반전을 주고 싶었는데. 역시. 아무튼 일단은 저희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인스트루치입니다. 먼저 오늘 이 방송을 보러 와주신 전 세계 시즈니 분들에게 한 명씩 개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옙. 도영부터 개인 인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좋긴 한가 봐. 아니 이런 리액션 나 7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 야, 감동받지 마. Backs right there. 도영 씨 근데 개인 인사 끝났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테일입니다. Yeah. Happy birthday. Yeah. 와, 생일하구나. 귀여워. 날아가지. 네. 아 여러분 오랜만에.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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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타입니다. 그러면 유타는 끝난 거야? 유타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How have you been, and citizens? This is Jaehyun. Scream!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 해줬네. 마크 오늘 렌즈 꼈어.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아니 오늘 마크 착 진짜 너무 예뻐. 그러니까 머리색이랑 어울린다. 진짜 너무 예쁘다. 좀 많이 세긴 한데 아무튼 이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에어. Muchos hermosos. Yes. Hola, yo soy Johnny. 아직도 아 저희가 어제 돌아왔는데 이제 에어로 컴백한 Johnny입니다. Yo, what's up, everybody? Let's get it. Yes. 와 잔이 근데 핑크색 스웨트. 핑크색 옷 입은 거 처음 본다. 아 요즘 핑크에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바이러스 책임지고 있는 이 팀의 비타민 정우입니다. Hey, yo, 비타민 미. 예. 정우로 채워 비타민 미.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코멘터리 라이브로 찾아왔는데요. 저희의 신곡 앨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니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네, 댓글로 그리고... 오늘 다들 텐션 무슨 일이야? 스컬! 예, 다들 신났어! 오늘도 스컬! 오늘 다들 미모 왕자님! 미모 왕자님! 에이! 네, 저희가 1월 한 달간 미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더 링크 투어를 마치고 왔잖아요. 예. 네, 이때 신곡 이야기도 많이 못하고 또 무대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나온 김에 네. 투어 이야기 잠깐 하자면 네. 전 세계 시즈니들도 실제로 보고 떼창도 듣고 에너지도 많이 받았던 걸로 듣고.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더링크 투어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일단
버링크 투어를 마친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박수! 자, 수고 많았다. 아, 근데 우리, 우리가 매 도시마다 해찬이 얘기를 한 번씩 꺼냈었는데 정말 팬들도 해찬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팬들이 너를 갖고 왔었어. 맞아 맞아. 왔어요. 막 나 인사시키는 것도 봤고. 아 진짜? 허리 접히는 거 봤어? 허리 접히는 거. 목도 접혔고 엘리베이터 네파트 한 것도 다 봤어. 어. 챙 많이 챙겨 봤네. 많이 봤네. 아 월드 투어 너무 재밌었어. 근데 맞아요. 진짜로. 솔직히 미쳤어. 맞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또 있어요? 브라질. 브라질 3회 공연. 아 그냥 남미가 그냥 장난 아니었어 나는. 남미가. 이렇게 뭔가 무대를 하면서 와 약간 좀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너무 약간 그런 약간 슬릴 있잖아 뭔가 그런 자극 너무 좋았어. 동기부여 같아. 시카고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나요. 오랜만에 간 거기도 했고 또 약간 그. 이게 날아간 이동하면서 계절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번에 정말 신기하게도 시카고 안 추웠어요. 맞아. 약간 나 걱정했는데 맞아. 은근히 나 되게 걱정하고 갔는데 이번에 시카고가 날씨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 약간 좋았어요. 일단 이곳은 여름이에요, 그죠? 응? 여기 되게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LA야. 아, 그렇네. LA고 그렇네. 여긴 지금 로스앤젤레스. Yes.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네, 지난 30일 저희의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AO가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또 우리 시즈니들이 노래를 잘 듣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코너를 통해 알아보시죠. 오호. 두둥 알아보시죠. 리패키지 앨범에 새로 추가된 세 곡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즈니들이 각 곡에 대한 한 줄 평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네, 타이틀곡은 가장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요. 다섯 번 트랙 DJ 먼저 주세요. Let's go. DJ drop that shit. 아 근데 노래가 나오고서 라이브를 하는 건 처음이다. 에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 나 약속된 건 줄 알았어. 우리 나가기로 한 줄 알았어. 우리 나가기로 했어? 안 됐어 안 됐어. 네 태영 씨와 유타 씨의 아 태영 씨와 제가 랩메이킹에 참여한 DJ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먼저 DJ곡을 들어본 시즈니들의 한 줄 평 볼까요? 좋아요. 청량! 여름여름에서 듣기 좋고 가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주옥같고 예뻐서 좋았어요. 얘들아, 나 머릿속에서 삐끼삐끼가 안 떠난다. 삐끼삐끼 미쳤잖아 이거잖아. 거기 뮤비도 잘 진짜 살린 것 같아. 삐끼삐끼 거기. 맞아. 트랙 비디오도 우리 다 보고 어디였죠? 우리 어디 나라에서 그때 공개됐었죠? 거기가 우리 어디야? 콜롬비아. 라이브 했던 때였는데. 콜롬비아. 나 인스타 라이브 때 나랑 전화했던 도시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게 거기였어. 콜롬비아. 아 거기는 멕시코. 애틀랜타? 콜롬비아였던 거. 아무튼 투어 중에 나왔었는데요. 남미.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보고 너무 좋고 약간 핑크가 맞아. 좀 콜롬비아다. 돋보이는 영상이었는데 모두가 핑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 근데 누가 제일 잘 어울렸어요? 쟈니. 예스. 아 쟈니 형의 그 머리에 쓴 게 진짜 그게 이제 신의 한 수였죠. 또 약속했잖아요. 이제 커플곡 때는 하트 머리도 하기로. 아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하트, 아 진짜? 네, 머리카락으로 하트 만들게. 하트 만들게.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나 잔이 형만. 이미. 걱정하지 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즈니 여러분들의 뭔가 말씀처럼 저희도 이게 이 곡이 뭔가 터치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맑아요. 약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안무도 뭔가 좀 그런 귀여운 구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스. 야, 네.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네, 댓글로 네. 헐 춤까지 춰줄 줄은 몰랐어 라고 했고요. 스밍 127번째 하는 중 노래 진짜 좋다. 드라이브 할 때 찰떡인 띵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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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맛있게 노래 때문인 것 같아. 귀여워. 그렇다면 아래 질문 중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답변해 주세요. 트랙 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멤버들 의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핑크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그냥 의미는 없죠? 음악의 색깔 아니죠? 아, 사실 나도 그 찍을 때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오. 근데 그냥 감독님 말로는 그냥 핑크가 공통적으로 있다. 아. 그게 이제 드레스 코드 있다. 근데 오히려 그 의미가 딱히 맞아 맞아. 그 핑크가 근데 이 노래를 좀 더 청량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근데 아. 약간 그 어쨌든 커플곡이니까 그 방송국마다 그런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약간 한데. 파스텔 톤으로 뭔가 핑크, 바꿔가면서 핑크 뭐 어느 날은 블루 아니면 그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의상이 이미 다 준비가 됐겠죠? 아이디어 좋은데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네네 생일 축하해요. 역시 감사합니다. 미남은 사실 핑크지. 그치 네, 댓글이었죠. 라고 댓글에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이 형이 오늘 핑크를 입었나 봐요. 아, 왜 그래? 생일 축하해. 오늘 우리 무슨 일이야? 역시 아니 오늘 우리 아니, 너무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진짜 신기한 거는 잔이는 그 입는 옷에 따라서 바이브가 바뀌어. 진짜 신기해. 이게 맞지. 어. 그 말 있지 않아? Fashion. Make it the man.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뭔가 킹스맨에서 자주 나오는. Manners make. 아. 도영아 생일 축하해. 약간 아니 근데 약간 우리 저희 바이브가 약간 지금 아직 그 아니. 3주 동안 해외여행을 나갔다 온 느낌이어서 이렇게 되게 들떠있는 맞아. 네네. 느낌인 것 같아요. 시차일 그냥. 수도 있어요. 시차 그리고 되게 근데 일단 형 생일이잖아 오늘. 아. 오. 생일 축하해. 너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뭐 어떻게 영찬이 형 갈까?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자 그리고 다음 곡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Let's go. Skyscraper. 오. 어. 레블라 레블라 소리 쳐 봐. 어, 뭐야? 내 파트 어디 갔어? Don't stop, don't stop. 내 파트 아니었어 다음에? 마지막 코러스. 맞아 맞아. 아 마지막 막 코러스였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11번 트랙 Skyscraper 마천루였습니다. 네 이 곡 역시 태용 씨와 마크 씨가 랩 와. 메이킹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 네 네. 어, 리액션이었어요. 근데 아, 네. 어, 네. 아, 네. 네 시즈니들은 어떻게 들었나 볼까요? 근데 정말 두 분의 그 랩을 쓰는 그 바운더리가 참 넓네요. DJ도 쓰고 스카이스크래퍼도 쓰고 근데 형 진짜 오늘 태어난 거 축하해. 오늘 우리 정말 긍정적이네요. 너무 정말, 좋다. 정말 긍정. 생일은 좋은 정말. 거니까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시진이가 우리 칠 실력 보여주려고 만든 곡이래요. 오~ 멋있다. 스카이스크래퍼 누가 노래하는데 껌씹을의 랩이 아주 쫀득쫀득하다야. 오. 아니, 오. 역시 이게 우리가 아직 띄어쓰기를 잘 못해. 그래. 그치? 아, 처음 마천루라는 이름 듣고 무슨 불황지옥 같은 이름인지 했는데 지금 제 최애곡이 됐어요. 마천루야말로 NCT의 내오함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나 마천루 사랑하네. Girl. 오. 마천루. 제2의 매드시티. 오. 근데 보컬이 가미된 미친 곡. 오, 이해찬 연습생 때 랩 1등인 거 이제야 믿습니다. 오~ 아 근데 해찬아 나 얘기했지. 나 얘기했지. 형도 딱 듣고 처음 얘기해줬어. 좋다고? 쩔었다고. 그리고 그 유타양 이 노래 뭔가 형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 아, 나도 어울려. 하면서 약간 그 뭐지? 나랑 내가 좀 부르기 좀 쉬웠어. 오~ 약간 아, 레인지가 맞았구나. 레인지도 그렇고 뭔가 나는 이렇게 좀 세게 부르는 게 좋아. 오~ 그냥. 어. 좀 파워풀하긴 해 노래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녹음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 파트가 있다면? 근데 은근 네. 아 뭐 얘기하고 아니 방금 아 그럼 테일 씨의 네네네 또 킬링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 예스. 아 힘들었다.
아 이때가 감기 걸렸었던 것 같아요. 역시 감기 걸릴 때 은근 녹음하면 잘 나오죠. 감기 걸렸을 때 진짜 처음으로 했는데 목소리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는데 그게 약간 그럴 때 있어. 그롤링 그런 그럴 때 있어. 근데 너무 잘 나왔는데 회사에서 아 갈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맞아. 그래서 결국에 갈리는 게 안 좋아. 시점을 하긴 했는데 이런 지금 비하인드 좋아한다고 혜진이가. 지금 버전도 딱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 아 진짜 좋아요 진짜로. 맞아요. 태일이 형 보컬 이즈먼들. 맞아요. 이 곡의 킬링 파트는 어디인가요? 오. 마철루의 킬링 파트? 아. 킬링 파트? 그 나 진짜 레벨업. 레벨업. 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태일 형의 이대로 이 부분이랑 유타 형의 Turn it up and up and up 이 부분 좋아. 난 혜찬이 파트. 난 혜찬이 파트 좋아해. 나 진짜 딱 처음 듣고 전 마크 형 첫 파트 딱 진짜 딱 이러면서 들었어. Strike while the iron's hot. 정말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저는 도영이 파트가 어머 나오는 순간부터 끝에까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형 진짜 오늘 태어난 거 축하해 진짜. 고마워. 어딘지 알아? 알지. 고마워. 아 생일이 좋네. 그럼 맨날 생일하고 싶어. 아무튼 네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바로 들어볼까요? 이제 또 명곡이죠. yes. 곡인데. 에이요. 와우. 타이틀곡이죠. AO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타이틀곡인 만큼 시즈니들의 한 줄평이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좋아요. 상당히 네오에. 근데 유타 지금 말씀드릴 게 있다면 유타 씨가 자꾸 나갔다 왔다 하는 게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는 거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네. 와 역시 NCT가 장르다. 이번에도 찢어 보자고. 우리 칠이 표현할 수 있는 네오 하면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네오 최종 보스 AO가 등판해 버렸네. 최종 보스래. 최종 보스. 아, 근데 진짜 네. 저희도 딱 이거 데모 듣는 순간은 사실 잊지 못해요. 데모를 딱 이제 다 멤버들이 다 찢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듣는데 약간 그 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미팅을 했네. 우리가. 네. 저는 그때 줌으로 저는 그때 그 음원이 그 저한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멤버들의 리액션만 먼저 봤단 말이에요. 아,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저런 표정을 짓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제 듣고 나서 아 되게 새롭고 낯설다. 하지만 강렬함은 사실 있었죠. 듣자마자 뭔가. 맞아. 나는 근데 많은 분들이 네오하다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솔직히 좀 평범했어. 약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범한데 이제 네오하려고 노력한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봤을 때 노래만 들었을 때는 우리도 약간 그러니까 네오하다라기보다는 근데 뮤비랑 같이 봐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맞아. 그리고 뮤비랑 보면 내가 봤을 땐 AO가 뭔가 춤이랑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 당연하지. 뭔 말인지 알죠? Yes, facts. 맞아. 아직 우리 시즈니 분들은 이 전체의 구성도와 안무의 동선을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치.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산업을 하러 가거든요. 아마 그때 보시고 좀 더 네오하다라는 거를 또 안무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진짜 어려워요. 안무 역대 난이도예요. 진짜. 스텝이 진짜 많아요. 스텝이. 스텝 아마 스텝 진짜 한번 세보면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파트? 진짜. 아니 다 포함해서 아 근데 뮤비에서 마크가 그 유리 위에서 한 거 아 맞아 멋있었어. 아 왜냐면 그게 일단 어쨌든 그 스텝 분들 때문에 또 항상 와 what? 스텝 분들 우와 아 죄송합니다. 우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붙었지? 아 이렇게 자신감 붙으면 안 되는데 스텝 얘기하자. 아니 불러도 돼요. 진짜 장난이었고 그 스텝이 굉장히 빠르고 좀 밀접함이 굉장히 필요한 그 부분을 어찌든 맞게 됐는데 그거를 네
이번 주 음악 방송 때 지켜봐 주세요. 오. 그렇다면 마크가 질문지에 안무가 역대 난이도다, 역대 안무 중 스텝이 가장 많다, 시작부터 빡세다라고 스포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멋있는 안무 하나만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와와와. 근데 오케이, 나는 그 스텝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보여줄까? 아, 하나씩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장난이고 그 네 파트, 네 파트 거기 근데 진짜 멋있어 마크야, 진짜로. 아, 그걸 지금, 근데 지금 진짜 해? 아, 너가 아니 나는 솔직히 근데 그 부분은 그거 부분은 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꼭 쳐보고 이게 뭐냐면요 약간 우리 이제 진짜 세게 할 거야 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진짜 그냥 에요 그 마크가 진짜 은근히 연습할 때 여기를 진짜 신경 썼어. 여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 최애 파트예요. 오~ 가장 에요의 약간 비트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잖아. 그쵸. 그쵸. 비트랑 들어갑니다. Going in. 진짜 우리는 약간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dive in. Yes, yes. 댓글에 dive. 댓글에 AU 우리 할머니도 좋아함이라고. 와 진짜요? 아 역시. 처음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이마 팍 쳐가지고 거북목이 고쳐졌어. 태일형 재밌다. 태일형 쓴 거 아니야? 재밌다. 내와다니 이 정도면 자장가지 마음 편안해짐. 오. 아 근데 우리 타이틀곡 중에서 진짜 BPM이 되게 느려. 아 그럴 수도 있. 네. 스티커 보다 느린 거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 약간 또 약간 이 노래는 특히나 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셨겠지만 특히나 더 뭔가 재현이 형의 랩이 돋보였던 스컬 노래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프라다스트 프라다스트 풀착으로 또 진짜 멋있었어. Doctrine. 근데 Doctrine. 일단 노래 파트는 하나도 없고 일단 랩을 위주로 했는데 멋있었었는데 진짜 이 곡에 또 랩이 어울리지 않나 랩 좀 생각을 합니다. 재현이의 랩이 어울렸죠. 에이요. 모두의 랩과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사실 가장 최애하는 안무 포인트를 하자면요 저는 사실 여기예요. 기대돼 아 스트레칭 안무. 나는 여기서 여기가 코어 춤. 이게 올라가기 전에 스트레칭. 이게 사실은 진짜 처음 배웠을 때는 맞아. 약간 허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서 이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스트레칭이 돼요. 네네네. 느낌이 더 좋아. 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시원시원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질주 투베레이스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도영 씨가 시즈니들과 흑백 영화 떼창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 신곡 중 시즈니가 떼창을 해줬으면 하는 구간이 있나요? 흑백 영화 같은 바이브로는 사실 없는데 네. 아 약간 진짜 떼창만 생각했을 때는 그 근데 그런 건 있죠. 사실 제가 이번에 남미 투어를 다녀오면서 그냥 이제 그 응원법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 응원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 남미에서 딱 남미 팬분들은 그냥 이제 응원법보다는 그냥 네. 막 즐기시잖아요. 그쵸. 노래를 따라 다 부르시고 자기 바이브로 약간 자기 바이브로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아 그렇게 응원법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 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구간이든 부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한옥에 와주신 팬분들도 그냥 막 따라 불렀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디 구간이든 막 흥이 여기... 오르면은 좋아요. 여기가 바할라니까 그냥 불러봐 에이오. 그냥 불러봐. 나는 약간 나는 약간 DJ 같은 곡에서 진짜 약간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DJ는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약간 진짜 자기 소울대로 약간 이런 재즈한 리듬을 같이 느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춤도 같이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오! Wonderful feeling, kind of wonderful feeling. 약간 패드로 가는 거 같은데. 다운이. 아 네네. 카메라가 약간 로우를 잡고 있더라고. 네. 오, 카메라 신경 쓰는 거야? 아, 당연하죠. 프로네 프로. 근데 진짜 Feeling Like a Wonderful은 같이 불러주면 힘이 나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럼.
수록곡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요. 이제는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시즌이들은 앨범 받아보셨죠? 네. 아. 저희는 지금 앨범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앞에 포토북, 디지팩, 그리고 스미니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미니? 이게 A버전이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B버전, 이게 디지팩, 그리고 이게 승민이. 와우. 안녕, 승민아. 시신이. 시신이, 스미니. 스미니? 그냥 불러. 어, 테일이 나왔어. 승민이. 와, 약간. 이거 약간 레귤러 같다. 매거진. 아, 잡지. 어, 야, 매거진. 진짜 저 다른 사람 같대. 태웅이 형 셀카. 나는 누굴 받았을까? 어, 경우야! 오, 어딨어? 나는 누굴까? 사진? 와, 내 나왔다. 와, 해찬이 살찌 많아. 재현! 봐봐. 되게 아, 이게... 나 왜 푸카가 없지? 재현이 나왔다. 막... 근데 진짜... 나 푸카가 없어. 진짜 이거는 약간... 그 화보라고 사진 어. 그런 거라고 해도 약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치과 가면 이 체법한 약간 어. 치과? 오. 야 재현아 이거 이런 미소는 어떤 상황에서 날릴 수 있는 거야? 뭐야? 이런 미소는 사실 와. 자연광만 있으면 어. 야 이거 진짜 약간 설레는 근데 이거 봐봐 아, 이 고양이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거든?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 고양이의 의견도 물어봤을까? 우리 그때 거기 같이 있었던 고양이잖아. 아니 포토카드 야자수 태용이 형 나왔어요. 야자수 태용? 이게 폴라로이드도 있나봐. 어 근데 은근 지금과 또 다르다. 우리가 지금 스타일링이 정우도 오. 그렇고 도영아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야 정우 총장. 이 머리도 어. 예뻤다. 아 일단 생일 축하해. 어 땡큐. 아, 오 마크 아 이거 고양이 약간 역시 뭐... 근데 진짜 자연광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 솔직히 이때 진짜 약간 좀 탔던 거 나도 탔어. 나 진짜 이때 우리 나름 이때 되게 덥지 않았나? 이때 왜 탔었는지 알아? 우리 이때 다 벗고 럭비 했었잖아. 우리 시간 날 때 공놀이하고 어. 피자 먹고 피자 먹고 은근 탈 수밖에 없었어. 아, 이것도 한 명이 나오는 이때 거야?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더운데 너무 활동적이어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찬이 이거 잘 찍었다. 귀엽다. Thank you. 요즘 이번에 그 포카를 좀 연구를 해봤어. 오. Try new things, you know? Dang. 어, 너무 이쁘다. Oh, Mark. 나는 이걸 한번 봐야겠어. 나도. 마크 형은 이거 진짜 이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근데 와 이 사진 미쳤다 와. 와 근데 이렇게 보면 형이? Oh my god. Dude, look at this. Wow. This is crazy. Look at this. 미쳤는데? How do you think of poses like that? 와 진짜 도영이 아니 도영이가 너무 잘 나왔다. 어깨가 야, 진짜 예뻐. 자, no joke. 나 진짜 평생 생일하고 싶어. 아니 진짜. 아니, 도영이가 어깨가 미쳤어. 근데 진짜 이렇게만 두고 보면은 앨범이 다른 약간 다른 아예 다른 앨범 같아. 진짜 앨범 완전 달라. 자 이번 투어 약간 그 이번 그런 느낌이네. 이게 A 버전이라고 이거? 이게 A 버전. A가 약간 DJ, 어. B가 약간 마철루고 어. 그런 오. 느낌이네. C가 뭐야? C가 오 질주. C가 디지팩. 아 C는 없어. C는 없어? 어. 이거 나이스. A 버전은 근데 뭔가 화이팅. A 버전은 근데 뭔가 그 질감이 그 다 필카 같아. 어 근데 이런 사진도 들어가 있네 이제. 와 맞아. 어 그게 그러니까. 약간 뭐지? 약간 폴라로이드 느낌으로. 뭔가 가면 우와. 갈수록 많아져 뭔가. 아 그리고 이 앨범에 이게 127이 스티커야. 이게 만약에 떼면은 AO밖에 없어. 아 안돼 근데 떼면 안돼. 떼면 안돼 떼면 안돼. 와 재훈이 형 이거 약간 미쳤다. 이거? 와 영화 배우 같아. 진짜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와. 영화 와 도영이 형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왜 이렇게 so 잘생? 왜 이래? 도영이 형 진짜 잘 나왔어요. 앨범 천장에 붙여졌다 가만히 있어도 빛나서 형광등 대신 쓰는 중. 역시 어떻게 시즌이 서로 칭찬하는 우리 팀 훈훈하다. 하실 수 있지? 진짜 시즌이는 우리도 보여줘. 네, 어? 나 마크의 이 사진 진짜 좋아. 네. 이거 나이스. 진짜 아래 정우 씨 사진에 대한 반응 중.
드라마 형사 같다라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약간 막내 형사 같네. 괜찮은데? 진짜 막내 형사 같아. 어, 드라마 형사? 아 영화 이런데 나오는 형사? 막내 어, 형사 그런 거 같다는데. 그게 디텍티브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아 약간 머리를 잘라서 진짜? 좀 약간 남자다운 면이 더 생긴 느낌? 아니 그냥 저건 영화 배우 아닌가? 오. 나 나도 생일이야? 이제 곧 이제 곧 생일이잖아. 이웃음. 아, 웃겨 그래서 주인공 뭐지? 박서준. 박서준. 그 박세로이. 음악 방송에서 세로이. 토끼 모자 쓴 재현이 볼 수 있나요? 토끼 모자 쓴 어디서요? 음악 방송에서요. 아, 저게 사실 열린 결말로 놔둘게요. 왜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의상 어떻게 될지. 좋네요. 어떤 게 귀여워. 될지 잘 어울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시즈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그러면은 네 여러분 앨범 다 체크하셨나요? 얍.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곡과 앨범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뮤직비디오만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즈니들의 질문과 감상평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시즈니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변도 하고 또 감상평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궁금해요. 네. 진짜. 시즈니들이 오른쪽 아래에서 저희랑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아 재현이가 트는 대로 틀어지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우와. 오 진짜. 아, 이거 돼? 우와. 오 줌도 되네. 저기요. 아 스탑하면 스탑 되는 거야? 스탑 외쳐. 오. 아 여기 오, 있다. 우와. 아 멈춰져 있네. 아니 저쪽에 연결돼 있어. 내가 안 멈춰도. 아니래 아니래. 아니야? 나 안 눌렀는데. 아 딜레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태훈 머리에 힘이 아프나요? 아 여기 안에 질문이 있구나. 안에 질문이 있네요. 아. 오케이. 너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 해찬이 다시 얘기해 줘. 태용이 머리에 찔리면 안 보여요. 저기서 나와. 어, 그 장면을 네. 멈춰주면 좋을 것 같아. 빨리 감기 해서. 빨리 감기 했어. 네. 오케이. 바로 갈게요. 태용이. 다시. 머리에 찔리면 아프나요? 태용이 머리에 찔리면 아프나요? 오. 이게 내가 해봤는데 피나더라고. 좀 피났어. 아. 형 상처가 그거였어. 어, 상처 그거야 이거. 찔리는 게 아니라 베이죠, 약간. 아, 진짜. 베어요. 이렇게. 근데 직접 네. 저 머리를 실물로 본 멤버가 저밖에 없지 않아요? 맞아. 근데 사실. 난 못 봤어. 아, 맞아. 아, 그러네. 아, 아침 일찍 형이. 와가지고. 맞아. 그리고 머리를 아예 감았잖아요. 어, 1번이었었어가지고. 근데 나 저착을 하고 비닐을 썼었어야 됐어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 오늘 M가에서 다 이 머리 하는 아니,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그. 어, 그. 그 투어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해찬이가 없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지. 저 머리가 나오는지. 아, 맞아. 그래서 진짜 다들 임팩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 대박. 이런 맞아. 그랬어. 진짜 어떻게 진짜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옛날 아기 때 그 샴푸하다가 한 번 씻는 저런 거 해보자. 맞아. 그 생각은 나더라고. 어, 맞아. 진짜 너도 진짜 귀엽다. 귀엽다. 그러니까. 아기. 난 삐에로 같았어. 여러분들의 광대. 그리고 이게 의상이랑도 그게 딱 한 그림처럼 어울리는. 맞아. 아 진짜. 약간 성게. 성게 같은 느낌? 어. 성게 아세요? 아, 알지. 그 먹는 거? 해산물? 우니. 아, 우니. 우니 쌀이네. 우니 쌀. 아, 우니 괜찮다. 우니 먹고 싶다. 바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와, 해찬이 눈 밑에 원래 없던 점 같은데 그린 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와. 메이크업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나도 몰랐어. 여기 와, 한번 미쳤다. 찍어보자 해가지고 찍게 됐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저렇게 해찬이처럼 저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밑에 흰자가 보이는 게 되게 부러워. 아, 되게 멋있어. 아. 나는 어떻게 눈을 떠도 검은 자밖에 안 보이거든? 야, 한번 위에 봐봐요. 위에. 아니 더 봐봐. 그치. 어, 됐다. 됐다. 내가 해줬다. 됐다. 내가 해줬어. 근데 멋이 없잖아. 아니 멋있었어. 아니야. 멋있었다고?
멋있어. 되네 되네. 다음 형 역시 고민 해결. 형은 우리가 필요하구만. 아, 오늘 그거 만약에 엔딩이다. 엔딩 잡히면 오늘 그거. 엔딩 잡히면 방금 표정 할게요. 고민 오. 해결. 근데 점을 어떻게? 맞췄네. 멋있어. 아, 멋있어. 나 이 파트 너무 좋아. 근데 아오 예. 점하면 막 관상 바뀌고 그러지 않나? 와! 난 진짜. 씨. 자. 너무 멋있어. 질문 읽을게요. 진짜 이거 어떻게? 질문이 우선 생일 축하하고요. 다람쥐 통 같은 공간 속 실루엣만 나오는 생일의 주인공 누군가요? 라고. 아 이거 도영이 형이야? 나 달빛. 이거 조각상 아니야? 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조각상? 조각상이지 저거. 조각상이지 이런. 조각상이지 저거. 나 이거 루브르에서 본 것 같아. 레오나르도 루브르.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지금 뭐가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실루엣이 몇 번 나오잖아. 네. 근데 난 진짜 이게 도영이 형 라인이라고 생각도 못한 실루엣인 거예요. 근데 진짜? 너 그래? 그래? 형한테서 처음 보는 라인이었어. 누군지 알았어? 누군지 알았어? 이거 처음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구나. 난 유타 형인 줄 알았어. 아 나인 줄 알았어? 근데 또 유태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 이게 약간 얇은 몸통으로 봤을 비슷한 때는 비슷한 점이 있어 나랑 너의 몸에 맞아 맞아 형은 아무튼 이때 정확히 맞다.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했어? 아니 그 정확한 시안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저기 저 옷이 굉장히 달라붙는 타이즈였고 원래 위에 그 가죽 자켓을 입었는데 감독님이 라인이 잘 보여야 된다고 벗고 네? 아 죄송해요. 아, 그 벗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러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저랬다. 그렇게 진짜 했다. 근데 저거는 도영이 형이 못하지. 진짜. 아 진짜 생일이 좋네. 난 2027년 인생 생일 중 가장 좋은 것 같아. 지금 근데 약간 눈가가 촉촉해 지금. 나 눈물이 살짝 나려고 하네. 생일 몇 년치 땡겼어? 그니까. 아무튼 정말 멋있었다는. 감사합니다. 아, 제이, 에이오 제이. 이건 진짜 거의 Man in Black. Black suit. 오, 제이 목걸이. 무겁진 않았나요? 저거는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빈 거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맞아. 테인 거라서 가벼웠어요. 근데 이 얼굴을 보고. 그게 제일 궁금했나? 그리고 자니 씨는 뭐가 제일 궁금한가요? 귀여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립 몇 번 썼는지 입술을 예쁜 색깔로 골랐는지 어떻게 이런 핑크를 몇 번인지 몇 번 립인지 한 형 번호 아 근데 선생님처럼 보인다 이제 저 무겁지 않냐는 거는 사실 저희가 무거운 목걸이를 하도 많이 해서 맞아요. 저 정도는 뭐 껌이죠. 맞아. 질주가 대박이었어요. 네네네. 아 질주가 무거웠다. 진짜 저 질주가 매번 멍들었어요. 쓰고 진짜. 맞아. 무거운 목걸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야. 아 이 장면도 너무 좋아. Oh, baby, go when I wanna go, no doubt. 와우. 근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기대된다. 진짜. 이거 누구 질문인데? 팬들. 아 팬들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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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그니까 나 이 아니 이 작품이 또 나왔어. 아니 근데 여기도 날 조각상이... 생일이라서 그런 거야? 형, 지금 아니 프로맨 쇼야? 도대체 카메라 이제 드릴을 찍어. 이거야 진짜로. 아니 형 왜 그래? 도대체 이 조각상은 누군가요라고. 네. 근데 진짜 여기가 은근 그 와우 포인트 중 하나긴 했어. 맞아. 근데 찍으면서도 네. 아니 자동으로 넘어간 게 찍으면서도 아 그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실루엣 사진. 근데 아니 내가 그 인스타 보고 바로 달려가서 해피 버스데이 브로 했잖아. 그랬어? 그럼. 아 진짜? 못 봤어? 못 봤어. 아 이게 근데 댓글이 안 뜨더라고 이게 찾아야 돼요. 아 아무튼, 진짜? 이거 여기서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가 제일 궁금해. 이거는 약간 아니 약간 그 허리를 꺾으라고 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허리 꺾고 고개를 들고. 야 이게 A다. A요다. A요. 아 약간 나는 A요다. 나는 바다가 보여 왠지 모르.
아니 약간, 나 진짜 내가 약간 라이온 차라리 놀려 라이온 나는 블랙 차라리 놀리는 게 편하다고 지금 왜 난 칭찬이야 약간 라이온 킹처럼 보인다 이제 너는 바다가 보여? 난 은하수가 보이는데 난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아이폴 타워가 보여 난 베놈 오. 아이폰 타로? 아이플 근데 원래 이게 작품을 감상할 때는 다 다른 시점으로 보이는 법이지 I am the beholder 아름답다 yes 네 오! 바로야 이야! 어? 유타 유타팔이 굉장히 유연해 보이는데 저거한테 장면... 팔 안 아팠나요? 아 진짜 아팠어요 근데 우리도 막 뮤비 코멘터리 하면서 딱 저 장면에서 멈춰가지고 저번에 맞아 근데 근데 이... 자주 해 나 이거를 자주 해 맞아 유타 저거 자주 해 유타가 연습생 때부터 하던 스트레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렇게 코너에서 이거를 진짜 많이 해 맞아 유타가 여기가 진짜 유연 맞아 나, 맞아 아 머리 머리가 나왔다. 네. 아. 이 장면 찍고 재현이 본인도 감탄하지 않았나요? 진짜 하격의 얼굴이에요. 진짜. 아니 재현이가 에이어 하는 파트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이 파트랑 브릿지 전에 나와서 하는 파트. 근데 솔직히 약간 그 파트 없었으면 진짜 이 뮤직비디오의 흐름이 없었어. 그치. 재현이 아. 얼굴로 딱 잡아주는 게 약간 되게 킥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그리고 약간 너 진짜 수트 진짜 잘 어울려. 잔이란 너는 진짜 수트 진짜 잘 어울려. 남자는 수트 남자야 남자. 근데 되게 뽀뽀하고 싶게 생겼다. 입술 그 장면에서 입술이 그리고 약간 딱 그런 사진 같지 않아? 뭔가 그 딱 정면으로 딱 잘 잡아서 그런 성형외과 같은 데서 되게 아름다운 비율로 쓰일 것 같은 아~ 몇 대 몇 이런 거 있잖아 완벽한 비율 혹시, 그런 혹시나 쓰실 분 있으면 일회 전화 네. 부탁드릴게요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약간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거 말할 것 같아 아 약간 역시. MC 컨셉이라고는 했었어 그 오 진짜 Change up? Yeah. 어, 돈 나오겠다. 얘는 난 말렸네. 여기 아니야? 맞아. Oh yeah, oh yeah, 이거 저희의 코멘터리를 그 이제 뮤비 코멘터리를 보면 아시는 텐데요. 재현이었어요. 이거 잔이에요. 제가 근데 잔이 형께 안 나오고 내께 쓰였더라고. 아, 너가 좀 더 진짜 너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카메라 높아서? 밖으로 올라갔어. 아, 맞아. 마천루까지. 아, 근데 내가 아 진짜 좀 위험해 보이긴 했는데 형이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아, 솔직히 제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마크가 이 형 아니면 나 안 찍어. 아, 나 진짜 레알 연기하고 있었는데. 아. 아무튼 그 굉장히 또 이 장면을 위해 힘써 주셨던 그 바이크 스턴트 분들이 와주셔서 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왜 날 쳐다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 날 쳐다봐? 아 너무 말투가 귀엽다 찬양해 오 아 나왔어야지 이마 그 스텝 바람무 부분 바닥 시점에서 찍은 건 와,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요 이거 팬분들 모르는 거구나 투명한 판 위에서 찍은 건가요? 맞아요. 이거 투명한 판이 없었어요 그 스턴트 이거 뮤직비디오에도 그 유타가 공중부양 하잖아요 아 어, 그거 다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직접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원래 내가 왜 SM 오디션 통과한지 알아? 왜 그거를 할 수 있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스승이 아니, 형한테 배웠어 내가 아니 내가 진짜 아 진짜 그래 그걸 형, 이제 공개를 이제 공개를 한 거야 이제 아, 여기다 마크도 공중에서 한 거구나 사실 배웠어 배웠는데 이게 이제 그만할까? 시간이 이제 시간이 아 그래 가자 그 그랬습니다 아, 이 장면 솔직히 이 장면 천장에 테일 오빠 같이 춤추고 있는데 동시에 같이 찍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합성한 거예요? 궁금합니다 다람쥐
저거는 저도 궁금한 바람지. 바람지. 어떻게 했는지. 뒤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보면 이거요? 본인은 몰랐다는 게 도움 안 돼. 보면 그렇지. 보면 똑같은 표정이긴 해. 내가 봤을 때 라이브야. 동시야. 근데 태일이 형 두 번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렇긴 해. 맞아.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진짜 아, 그러면 동시네. 결국 동시야? 동시일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간 건지. 동시인데 이게 그 각도 거울 안에 거울인 것처럼 뭔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네. 그럼 결국 알 수 없네 지금. 역시 이게 패러다임이야 진짜. 좋습니다. 진짜 불확실한. 오케이. 불확실한. 여기 너무 예뻐. 세트 그 위에 LED 있는 거. 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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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온다. 이거 너무 잘했어, 유튜브. 해찬아, 너무너무 멋있는데 하체는 서 있는 거야? 그 나도 이거. 아. 그렇네. 이거 플랭크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요. 의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찍었어요. 엉덩이 아, 의자! 네. 이게 엉덩이 쭉 내밀고 찍 통로에 누워있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했던 건가? 이게 웜홀 아니야? 웜홀? 이게 저게 웜홀? 의도가 뭘까? 사실 This would be like a worm square. 그게 그게 아, 근데 이게 이 세트 때문에 정면 해찬이도 볼 수 있고 좌해찬, 우해찬도 볼 수 있어. 앵글이 야, 다 영원이다. 괜찮은데? 에이 요. 오 역시 와 지진이 나랑 취향이 비슷한데? 정윤호 선글라스 장면 보고 쓰러졌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아니 제가 사실 이거 보고 그 베이비보스인가? 그거 사진 올려준 거 보고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아졌어요. 아 진짜 베이비 나도 이거 좋았다. 베이비 몬스터인가? 베이비 보스. 베이비 보스. 보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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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기. 베이비 보스. 보스 베이비.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잘 생겼다. 누가? 이 세트 멋있어. 와 여기 다 좋아. 아 이거 태영이가 진짜. 태양이어서. 주위를 별들이 돌고 있는 건가? 저게 별이에요? 에? 이거를 별이야? 그렇네. 우와. 이거를 보니까 멜리오다스가 떠오르네요. 난 진짜 좋아 이 컨셉도 그렇고. 정말 오랜만에 말아줬어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말아줬어요. 아 근데 진짜 지옥? 만화 같긴 해 형. 만화 여기가 그 지옥에 넘어갔. 진짜 맞아. 약간 그런 와 이거. 그 뭐야 잭 있잖아 그 디즈니인가 그게 그 잭. 그 뭐야? 빙스작? 말라피스? 그 해골의 그거 해골의 그거? 아 그 호러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그 아... 디즈니 호러 영화가 있어? 있어 아무튼 근데 그런 Night Before Christmas? Friday the 13th 아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 이건 진짜 태용 형 태용 형이어서 가능했어 진짜 와 멋있어 진짜 약간 확실히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그럼 착한 쪽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뭔지 알죠? 확실히 근데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야 할 것 같아. 확실히 나쁜 게. 약간 머리가 화가 돌고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약간 착했는데 뭔가 됐어. 악화됐거나 아, 그런 거 거기 뭔가 알아요. 빠져서 나중에 그 되게 봉인이 풀려서 그치, 뭔가 그치. 다시 돌아오거나 할 스타일이에요. 와 역시 도영이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다. 서사가 있다, 서사가. 진짜 스토리가 있다. 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안녕하세요. 나온다. 그렇지. 와, 정우 씨. 오, 그렇지. 아니 정우는 진짜 브릿지 킬러야. 진짜. 약간 저게 레이저였는데 진짜 뭔가 스타워즈 생각났어. 와. 스타워즈.
저게 레이저가 좀 센 걸로 해가지고 만든 건가? 홀로그램 좀 약간 UFO가 가져갈 것 같아. 약간 약간 룩 스카이워커 같기도 하고. 룩 스카이... 아니 그 뭐지 약간 그거 뭐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거 보면 되게 소중한 거를 저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어가 갇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레이저라고 생각 안 하고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진짜 약간 저거 찍을 때 저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가지고 저 세트가 진짜 약간 뭔가 처음이었거든요. 여자세. 그치.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뜨거웠어? 아 뜨거, 약간 살짝 따뜻했어. 아니 근데 이거 장갑이 레이저에 닿는 부분 보면은 이 약간 그 타고 있듯이 빛나 있어.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그런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약간 이런 레이저도 날 갖출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딱 그렇다고 막을 수 없다. 네. 근데 일단 진짜 다른 거 일단 떠나서 너무 잘 나왔어, 진짜. 고마워, 진짜. 나도 생일이구나. 넌 곧 생일이니까. 아 근데 진짜로 브릿지 파트가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고맙습니다. 이제 약간 조물한 도영이가 딱. 또 나와. 이 딱 여기 또 나와. 와 여기도 흑부작지 얼굴 맞대는 장면. 솔직히 우참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요. 아~ 왜 흑부작지야? 아, 그 흑부작 흑화됐다고. 아~ 흑화됐다고. 원래 사부작지 아니었어? 사부작지인데. 아 근데 네. 저희 저 그 있잖아요. 그 잘생겼다. 스토리보드가 정말 딱 저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그래서 이 장면을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하나도 웃지 않고 진지하게 참여했어요 저희. 저는 진짜 약간 진짜 이 정도까지 붙었어야 되거든요. 네. 형이랑 있으면 진짜 이 정도까지 붙었어야 돼가지고 뭔가 형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영이가? 약간 장난쳤지. 근데 오른쪽 얼굴은 누가 갖고 가기로 했었어? 아니 저건 정해져 있었어. 아 정해져 있었어.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우한테 내 양보한다 했었어. 근데 정해져 있어. 정우도 오른쪽이야? 근데? 저는 정우랑 나랑 오른쪽 좋아. 정우도 오른쪽. 아, 그래서 정우 형도 살짝 오른쪽. 너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서 살짝 내가 비대칭으로 갔다고. 아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걸 내가 봤어. 아니 뭔 소리야.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였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저 세트가 그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잘생겼다 근데 아바타 영화 그 딱 그 물의 길 약간 그런 감성이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주변이 정말 아쉽게도 저희 그 위에 그 별처럼 떠 있는 그 세트 있잖아요. 춤춘데. 맞아요. 거기가 물이었잖아요 주위가. 맞아. 근데 그게 표현이 좀 안 된 게 좀 아쉽긴 해요. 맞아. 어두워가지고. 네, 물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는데 아무튼 추억이었어. 진짜 고생 많았다. 근데 세트 진짜 이뻤어 맞아. 감사합니다. 네? 와. AO Mark. 뭐야? 어, 이거? 어? 아, 하는 거요? NG 없이 한 번에 성공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네, NG 없이 한 번에 성공했는지가 궁금해하신다고 왔는데요. NG 은근 났어요. 맞아. 은근 타이밍 타이밍이 정확히 아 이때 하는 거 맞아요. 뭐 원래는 잔영이 뭐 그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하려고 그 각도도 딱 이 정도만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아 뭐 네. 그쵸 그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약간 저 장면에서는 왜 CG 처리가 안 됐지? 쟈니 원래 저기서 쟈니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리고 원래 바로 그러니까 뒤에 뒤가 다 까맣네? 어, 왜 까맣지? 근데 저 부분이 그냥 딱 처음 본 사람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약간 환기되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멋진 거 나오다가 어? 이러니까 어? 되게 살짝 귀여운 느낌이 딱 있어서 감초 같은 역할. 그래서 그 호 소리를 더 돋보이게 해준 장면이긴 한데 맞아 그쵸. NG는 없었지만 각도에 대한 중요성은 있었어가지고 여러 번 찍었어. 각도의 맞아요. 중요성. 각도의 중요성. 바로 이어서 쟈니 형이 나옵니다. 아니야고. 이제 나온다. 숨. 와. 텔레포테이션. 아니 우리 쟈니 어디로 사라진 그, 건가요? 여기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원래 거기 사이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갔어요? 도착 못한 거. 이제 웜홀로 들어간 거 아니야?
웜홀로 갔죠. 그 웜홀로 빠졌다가 투어 갔다 왔어요. 미국 들렸다가 또 남미도 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맞아. 이거 찍고 바로 우리 미국. 바로 미국 갔습니다. 짠. 아, 저 잔이 진짜 멋있다. 네. 어, 이뻐. 우. 에이. 나왔다. 오, 예스. 진짜 와. 이제 진짜 얘기할 때가 됐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형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한 거야? 드디어 왔구나. 형 몇 살 때 그걸 처음 발견했어? 이게 처음이야. 내가 이거 얘기해도 돼? 아 근데 진짜 괜찮아요? 지금 괜찮? 회사 오케이 나왔어요? 나가도 돼요? 괜찮대. 해주세요 래요.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제발 해달래. 해주세요. 밝혀주세요라고 합니다. 아, 밝힐 괜찮아. 거면 빨리 밝히고. 밝혀도 돼? 아니 그럼 지금 하자. 아, 지금 한번 보여주자. 이거 한 시간 자리인데 그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CG예요. CG. 오, 어, 이다. 시지야. 오, 아, 뿔 뿔. 궁금해. 그냥 신지잖아 이거. 궁금해. 아, 뿔 뻔했어. 형 이거 한 시간짜리 얘기를. 어, 뭐. 뭐야 이 장면? 큰 해마 같아. 이 장면 잔이 키 큰 해마 같다고. Sea horse.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해마는 진짜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 생물. 그러면 이건 질문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답 없어. 네, 나 한 마디만 해도 돼? 뭐예요? 한 마디 오케이. 두 마디 해도 돼. 나도 해마처럼 살 수 있으면 해마처럼 살고 싶어. 무슨 말이야? 왜냐면 약간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거든. 맞아. 수영을 못해. 해마는 수영을 못해. 어, 우리 근데 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아, 네, 해마는 바다의 흐름으로 맞아.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흐르는 그냥 흐르는 대로 진짜 웃겨 가 진짜? 가끔씩 꼬리로 잡아서 몸부리고 안에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와 해마는 아름답습니다 흘러가는 듯 Sea horse 자마 와우 이제 나온다 펑 어 이 장면 어 그치 어, 테일 뒤에 불꽃 터질 때 뜨겁진 않았네요 혜룡이 더 뜨거워서 괜찮아요 제작비에 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뜨겁진 그리고... 않고 볼륨이 컸어요 아 소리가 맞아 소리가 컸다고 엄청 이, 이거 딱 한 번만 찍었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요 좀 더 찍을 수 있었는데 한 번만 갔던 것 같아요 오, 오 형이 원테이크로 원테이크 원킬 몬테어 자 에이요. 에이요. 와, 그만. 아, 진짜 이렇게 또 끝나봤는데 확실히 느낀 게 우리끼리 할 때보다 이 시즈니의 댓글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재밌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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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재밌다. 진짜 3분짜리 뮤직비디오를 거의 20분 넘게 봤어요, 지금. 댓글이 또 재밌게 다양한 재밌게 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네.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는데요. Yes. 네. 여러분들 여기서 그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오. 오. For NCT 127. 그냥 바로 읽으면 될까요? 네. 랜덤인가? 한 명씩 다 달라? 다 다른가 봐. 아, 다 달라요. 그냥 네. 불러봐. 와, 이거 편지지 되게 예쁘다. 그니까. 진짜. 우와. 완전히 펴지지는 않아. 약간 종이가 폴... 약간 부족해. 아니? 종이가 약간 폴더블이네. 우와. 폴더블. 아, 그러네. 완전히 펴지지는 않아. 그런 편지인가 보지. 이게 완전 펴놓고 이걸 붙였어야 되는데 덜 펴놓고 붙여놓고 이게 덜 펴져. 어. 혹시 저부터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약간 뭔가 뭔가 시적 시 같아요. 어. 한 달 동안 빡세게 투어하고 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너희들의 발자국 뒤에 재조차 남지 않을 거야. 흐르는 물은 결국 바다에서 만난다고 하더라. 해마. 아 미안. Sea horse. 방향을 잃어도
결국 흐르다 보면 큰 바다에서 만날 거니까 걱정 말고 우리 흐리기만 하자. 우리 칠놈을 사랑한다. 오, 멋있다. 너무 멋있는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번 투어에서 가장 보람찼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저희 스텝 중 한 분이 그 딱 한국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연락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다고 느꼈고 또 너희가 열정대로 뭔가 일을 하니까 되게 그런 점들이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되게 감사하고 아 내가 우리가 뭔가 헛된 거를 하고 있지 않구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이런 또 비슷한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와, 그리고 와. 진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정말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시즈니도 멋있다는 거. 맞아. 다음 또 그런 멋있는 형이 제가 읽어볼까요? 네. 네, 지금 우리 칠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나의 별이고 희망이야. 힘들고 지쳤던 나의 하루에 행복이라는 빛으로 들어와줘서 고마워. 내가 바라는 건 우리 칠이 행복한 것과 아프지 않는 것뿐이야. 평생 행복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래봐. AU 활동도 아프지 말고 팬들 만나면서 건강하게 가보자고.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할게. 사랑해 우리 칠. 너무 좋다. 네, 이게 진짜 너무 그거다. 이건 진짜 솔직하다. 다음 우리 태일이 형. 우리 칠 미즈투어 준비하기도 바빴을 텐데 리팩 너무 멋있게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고생한 만큼 너무 멋진 앨범이 나온 것 같아. 시즈니로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이 맛에 시즈니 하지. 늘 기대보다 더 뛰어난 작품 같은 앨범을 우리 시즈니에게 선물해줘서 고마워. 이런 멋진 아티스트들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우리 칠 늘 시즈니들 보면 힘난다고 하잖아. 우리 시즈니들도 침이 고이네. 시즈니가 발음이 좀 어렵다 은근. 우리 시즈니들도 우리 칠 덕분에 행복하고 힘난다는 거 잊지 말고 오랜만에 말했어. 그래.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해야 해. 늘 뒤에서 한 시즈니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자. 사랑해 태일, 잔이, 태용, 유타, 도영, 재현, 정우, 마크, 해찬아. 한 시즈니가. 아, lovely. 좋다. 마태형이 우리 이름 불러주니까 좋네. 감사하네요. 아. 마지막에 이 한 줄이 뭔가 킬포인 것 같아요. 다음에 누구? 괜찮니? 제가 읽을게요. 너네의 열정 항상 응원해. 그리고 고마워. 난 너네가 우리 보러 자주 와주는 것도 좋지만 항상 팬들보다 먼저 너네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난 너네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이번 활동은 역시나 멋있더군. 나 중학교 때 힙질이었는데 그 시절 나 빙의해서 랩 가사 외우며 길 다니게 생겼어. 책임져. 앞으로 길에서 헤드셋 끼고 랩하면서 걷는 단발머리 보면 나라고 생각해주. 보면 에이요 하고 인사해주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맞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다. 진짜 건강이 최고. 나? 다음 유라 형. 내 거 좀 뭔가 되게 천재들이 만난 천재들의 허무니. 이거 세 번 말해야 돼? 아니지. 그게 바로 우리 칠. 실력 짠짱. 우리 칠이란 사랑하는 법 난 몰라. 편리 칠 가보자. 편리 칠? 평생 일리 칠. 아, 편리 칠 가보자. 편리 칠. 좋다. 천재들이 만난 천재들의 하모니. 이 너무 마음에 들어. 천재들의 하모니. 천재들의 마음. 포콤보. 천재야 천재 천재들의 만난 천재들의 하모니. 넥스트. 오케이. 우리 칠 먼저 지금까지 투어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 이번 AO도 정말 우리 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 항상 도전하고 독기 넘치는 우리 칠이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 우리 칠은 항상 우리의 자부심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힘냈으면 좋겠어. AO 활동 아무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 우리 칠. 그리고 나 활동할 때마다 항상 느껴. 우리 칠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우리 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준비됐어? 사실 이게 준비됐어? 아 미안.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랑
또 반대로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랑 비슷한 것도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수. 알기.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감동적이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칠 투어부터 리페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요. 투어에서 돌아오자마자 활동 시작이라 피곤할 텐데 건강 잘 챙기는 거 잊지 말아요. 전에 도영이가 전시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주 컴백하는 그룹이 아니다 보니 컴백할 때 팬들이 떠나진 않았을까 걱정되고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칠의 음악, 음악과 퍼포먼스를 향한 열정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랑은 시즈니들이 우리 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요. 우리 팬들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염려 말고 언제든 찾아와줘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칠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혹여나 어두운 밤이 찾아와 우리 칠을 아프게 한다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하다면 우리 시즈니들이 늘 한 걸음 뒤에서 등불이 되어 서 있을 거란 걸 꼭 기억해줘요. 우리 칠은 저의 삶의 원동력이자 제 삶의 낙이며 저의 행복이에요. 저의 원동력이자 동기가 그리고 일상의 행복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시신이들도 우리 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늘 노력할게요. 에이오로 다시 만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 아프지 말고 아프더라도 조금만 아프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자주 행복하길 바래요. NCT 127의 누군가로서도 각자 개인으로서도 행복하길 바래요. 늘 고맙고 사랑해요. 와, 어, 와 좋다. 진짜 감동이다. 근데 편지 하나에 진심이 느껴진다. 맞아. 되게 우리 직업은 누군가의 삶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 그때 행복한 것 같아. Thank you. 오케이 그러면 저 가볼게요.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 좋은데 우리 칠은 이 증명을 항상 해주는 것 같아요. 왜? 솔직히 사랑해라는 말은 말하긴 쉽지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칠은 그 사랑이 뚜렷하게 보여요. 멤버들 간의 사랑, 시즈니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 가끔은 이런 사랑이 지칠 때도 오겠죠. 그럴 때면 꼭 자책하지 말고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란 말이죠. 127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추구하든 우리 시신이들은 항상 곁에서 뛰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이때 참 좋았지 라고 할 수 있는 추억들만 간직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칠 화이팅. 오 대박이다. 말들을 참 예쁘게 진짜. 해주시네요. 네 저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칠 믿고 있었다고 사랑해보단 보고 싶었어. 우리 오래오래 보자. 우리 오래 보자로 마무리할게. 우리 칠 렛츠 가자. 렛츠 가자. 렛츠 가자. 감사합니다. 도영이 형 어, 뭐야? 의자 뒤에 뭐야? 도영이 의자 뭐야? 뒤에 스페셜 한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놔야 되구나. 토끼네. 토끼야? 토끼다. 토형. 역시 토끼네. 또였지. 토형. 토끼가 노현 씨 티저 의상이래요. Happy birthday, 와, bro. 와. 감사합니다. 아, 티저 의상이라고. 티저 의상이래요? 아, 그렇네. 아, 그러네. 아, 그거. 이게? 와. 나시랑 어. 그 위에 입었던 거. 나시도 형.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이거. 치즈케이크지. 치즈케이크야. 크림치즈 냄새가. 아, 당근치즈.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야, 근데 편지가 어디? 그게 페이크야. 뻥이. 이거를 나오게 하기 위한. 아, 딱 아 뻥이에요? 프롬프트에 정확히 뻥이에요라고 적혀있거든요.
지금 뻥이에요. 고급지다. 뻥이에요. 고급지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영도 씨 생일 축하해.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생일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귀여워. 은근 쉬운 남자였구나. 나 너무 좋아 지금. 너무 기분 좋아.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냥. 케이크를 잘 보이는데 놔둬 주래. 네, 이거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 네. 오늘이 도영이 생일이다 보니 이렇게 생일 파티도 시즈니들이랑 실시간으로 같이 해보네요. 아무튼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시즈니들이 저희에게 보내주는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코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시즈니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영아 생일 축하해. 오. 그러면 사실 오늘부터 저희는 활동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부터 달릴 준비가 됐죠, 다들?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우리 오늘 일단 주인공인 도영이부터. 사실 비행기에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저는. 오. 비행기에서 거의 자기만 한 거 네.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패드로 뭐 보는 거 같아요. 잘 잤는데 딱 내려서 진짜 딱 빡! 진짜 잘 해보자. 해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내렸고 좋아. 저희가 비행기를 탄 새에 이제 앨범이 맞아 그쵸 네? 나왔죠 맞아 뮤비도 그렇고 딱 뭐야? 탔을 때 이제 앨범이 공개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과 딱 내렸을 때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우선은 약간 좀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고 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네. Yes. 좋습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Wow, thank you. 끝. Yes. Yeah. Yes. Yes는 뭐야? 대령. Yes. 아, 다 가네. Yes. 이게 파이어. Yes. 자, 이로 하고 싶은 말. 어, 하고 싶은 말은 도영아 생일 축하해. 시작해서 아무튼 이제 활동 시작하는데 무사히 지치지 않고 멘탈과 몸 모두 건강하게 다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진짜 이렇게 다정한 형이. 네. 어 이제 진짜 저희는 오늘 밤부터 이제 녹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AO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형들이랑 같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커플곡 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Yes. Let's go. Let's go. 네, 저도 이번 활동 그냥 너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줬을 거고 그것도 우리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재밌게 멤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존재와 존재, 존재들의 만나 존재들의 허모니를 보여주겠습니다. 오이 멋있다. 오예이 여성은 성악한 밤에? 네, 일단 또 우리가 최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시즈니들을 만나면서 재밌게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또 한국에 있는 시즈니들 보면서 또 새로운 곡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전 세계에 있는 시즈니들 포함해서 또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시즈니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영이 형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Hey. 와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생일이 이런 거였다고? 그리고 자니도 미리 축하합니다. 그때 해줘. 이용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투어부터 해서 이번 리페까지 이렇게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뭔가 이렇게 멤버들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긴 것 같아서 그 점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뭔가 일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 해외 투어 돌 때도 많은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활동할 텐데 저희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 칠 시즈니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친구하자. 맞나? 우리 뭐라고? 함께 친구하자. 우리 모두 친구하자. 좋은 친구하자. 좋은 친구하자. 와, 근데 진짜 와, 다 진짜 잘 따라한다. 그게 다르다. 아무튼 네, NCT 127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우리 칠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칠은 한국 오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거 너무너무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토끼의 해 2023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AO로 이렇게 문을 열었잖아요. 네, AO의 힘을 받아서 올해 계속 여러분들의 행복을 저희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올해 끝까지 저희와 함께 AO, let's get it 합시다. Let's go. Thank you to all of you guys. Yeah, we're back with AO, guys. Yeah. That's the main thing. But anyways, thank you for always being by our sides. And we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s. Okay. Thanks. 아마 저는 비행기에서 이제 마음을 좀 약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행기에서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번 활동은 멤버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까먹었던 게 뭐 한 가지가 있었다면, 뭔가 이런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옆에 시신이와 함께 이렇게 활동한다는 생각에 이제 또 설레게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와. 에이요! 백. 네, 우선 아니 왜 이렇게 예쁘지? 야. 예뻐,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쁘지? 근데 안에는 땀 진짜 많이 흘리고. 되게 덥다. 진짜 너무 덥잖아. 카리스마 스타일리스트 같아. 형 근데 진짜 연예인이다. 어떻게 얼굴에 땀이 하나도 안 나. 진짜. 진짜.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카리스마 스타일리스트 같아. 카리스마 스타일은 뭐야? 네? 오케이. 네. 네, 일단 우선 예. 우선 야, 어떻게 어떻게 저거 하나로 다 웃길 수 있지? 그 사이에 디지털을 일단 우선 리패키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에이오 활동 형들, 동생들이랑 정말 재밌게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아, 이때 이런 시절이었지, 정말 우리한테는 찬란한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진짜 후회 없이 정말 뭔가 멤버들과 진짜 행복한 순간들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시즈니 여러분들도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Let's 가자! 요. 네! 댓글 중에서 127 만나고 하루도 안 행복한 날 없었다. 너희도 나만큼 행복해라. 이번 활동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자. 너무 좋다. 도영아, 토끼가 토끼 먹어도 되나요? 안 되죠. 귀를 다 먹었어. 저 토끼는 괜찮아요.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뭐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이제 또
저희의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콘텐츠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맞아.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 마지막으로 드릴까요? 네. 예스. 네, 그럼 지금까지 NCT 127였습니다.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어? 어? 안 돼. 시즈니 for you. 에이. Yo. 우리 시즈니 나오. 에이. Yo. 이거 인스타만 들으니까. Yo!